제약도를 비롯한 의학계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 해부학 그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만곡과 운동 등을 다룹니다. 척추구비 배아 상태에서 몸은 활보양으로 굽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척추는 가슴과 골반 부위에서 1차 구비를 가지며 이를 등척추 구비, 도레시 커버처와 엉치 꼬리 구비, 세이크로 칵시젤 커버처라 부르며 등 쪽으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근육들이 기능 운동을 하게 되면서 척추는 시상면에서 2차 구비, 세컨더리 커버처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목구비, 서비컬 커버처와 허리구비, 럼버 커버처가 됩니다. 이들은 배 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컨벡스 벤트랄리가 됩니다. 목구비, 서비컬 커버처는 배아기의 끝, 수정 후 8주 정도에 서서히 나타나는데 이는 머리를 펴는 운동, 즉 익스텐션이죠. 헤드 익스텐션을 시키는 근육들의 발생과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굽어있던 허리 부위가 펴지는 것 역시 수정 후 8주 시기부터 관찰이 됩니다. 신생아 시기 네오네이트 때 척추는 고정된 형태의 만곡을 보이지 않으며 매우 유연한 상태입니다. 인펀트 영아 시기 생후 3, 4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서 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시간이 지나 9개월이 되면 이제 애들이 앉기 시작하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되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운동들이 허리 만곡을 뚜렷하게 함으로써 전체 척추의 만곡 형태에도 변화가 발생되고 개개 척추들의 크기와 형태 변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럼바 커버처는 걸음을 시작할 때 몸통의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추구비, 스파인 커버처는 크게 정상 만곡과 이상 만곡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 만곡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보이는 만곡을 의미합니다. 태생 시기에 인체가 활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볼록한 단일 척추 만곡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후 출생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그 구비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구비와 2차 구비, 프라이머리 커버처와 세컨더리 커버처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프라이머리 커버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뒤로 볼록한 거, 컨벡스 도잘리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키포시스라는 단어로도 쓰는데요. 컨벡스 백올드 이런 뜻이고 한자로 쓴다면 척추후만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는 등굽인 또래식 커버처와 엉치 꼬리 굽인 세이크로 칵시젤 커버처가 있는데 토래식 커버처는 T2에서 T11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T6에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토래식 볼테브라 바디의 뒤쪽의 높이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이크로 칵시젤 커버처가 있습니다. 2차 구비 세컨더리 커버처는 앞으로 볼록한 거 컨벡스 포워드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단어로 롤도시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목구비, 서비컬 커버처와 허리구비, 럼바 커버처 두 개가 있는데요. 서비컬 커버처의 경우에 생후 3개월이 되면서 유아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때 확연히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가장 덜 두드러진 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드 익스텐션 머슬들의 발달, 그리고 그래스프 리플렉스, 요것의 형성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스프 리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파악 반사, 한자로, 그리고 한글로는 움켜잡기 반사라고 하는데, 신생아의 손바닥을 검사자의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꽉 붙잡는 반응으로 원시 반사의 일종입니다.
발바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손의 파악 반사는 생후 2, 3개월 무렵에는 소실되게 되고요. 발의 파악 반사는 8, 9개월 무렵 소실되는 것이 정상이어서 네, 뒤에 더 남아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구비 서비컬 커버처는 섹슈얼 다이몰피즘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2차 구비로서 허리 구비가 있죠. 럼바 커버처. 생후 18개월이 되면서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에 두드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게 특별히 더큰 굴곡을 보이게 되고 T12부터 럼보 세이크럴 앵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볼테브랄 바디의 안테리어 하이트가 더 크고 바디의 포스테럴 바디가 웨징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전체적인 커버처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정상 만곡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상 만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 습성이나 질환으로부터 만곡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로서 만곡의 방향은 원래의 만곡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키포시스 척추 뒤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뒤로 심하게 굽은 상태로서 1차 만곡의 등과 엉치 꼬리뼈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심한 경우 흔히 얘기하는 곱추, 노틀담의 곱추할 때그 곱추입니다. 헌치백 혹은 험프백이라고 하는 척추의 기형에 해당되는 형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척추 앞굽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로도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심하게 굽은 상태가 이제 원래 정상 만곡보다 더 심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2차 굽이의 이상으로 발생되게 되고요. 스웨이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만 쓰는 것은 아니고 말, 특과 같은 동물, 특히 말이죠. 말의 로우 백이 익세시브 다운월드 밴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편 로도시스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일종의 리플렉스, 즉 반사가 있습니다. 영장류를 제외한 설치류, 코끼리 및 고양이 등 대부분의 포유류 암컷에서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생식행위, 즉 교미를 위한 자세로서 앞다리는 낮추고 뒷다리는 벌리며 엉덩이를 올려 후반 골반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은 뒤로 기울어지도록 해서 척추의 복부 부분이 위로 아치를 이루도록 하는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인지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자는 빅캣이죠. 주로 암컷들이 발정기 때 교미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교미 전의 행동으로도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하이퍼탈라무스와 에스트로겐이 이 반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난펑셔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헬렌 피셔 같은 인류학자들은 이 자세에 대해서 하이힐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세지털 플레인 상에서 발생되는 커버처가 심해지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코로날 플레인 상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 옆굽이라고 해서 스콜리오시스라고 부르죠. 특히 성장기 때 무거운 물건을 한쪽으로 들고 다니는 습관으로 척추가 옆으로 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물론 요즘 학생들도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다니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나빠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는 원인이 없고 65% 이상이 이디오패틱하다라는 보고가 있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지네틱 팩터라든가 인바이러먼탈 팩터라든가 그 외에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등이 있습니다. 척추의 노인성 변화. 노인들의 척추에서 발견되는 척추뼈의 변화는 주로 골다공증, 아스테오포로시스와 관련이 되어서 볼테브랄 바디의 높이가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넓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견되죠. 또한 척추 사이 원반, 인터볼테브랄 디스크의 콜라겐의 양도 줄고 스파이널 머슬들의 운동량도 줄면서 전체적인 척추의 움직임이 감소되게 됩니다. 특히 럼바 볼테브라 부분에서 심해집니다.
아스테오포로시스 때문에 등뼈에서, 특히 여성의 등뼈에서 많이 발견되는 도와저스 험프. 네. 도와저라고 하면 미망인 이런 뜻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꼬부랑 할머니 할때그 꼬부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토라식 키포시스와 서비컬 로도시스가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관절의 경계면에 아스테오파이트라고 해서 볼테브랄 바디의 앞이나 옆면에 원래는 없었던 뼈 조직이 뾰족하게 자라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니 스퍼라고도 하는데요. 네, 스퍼는 말의 박차이죠. 예, 이렇게 그발 뒤꿈치에 이렇게 말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카우보이들이 신던 그 발에 달려 있는 것을 스퍼라고 하는데, 일종의 엑스오스토시스라고도 할수 있지만, 예,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개 20세 이상부터는 정상인에게서도 이러한 변화가 아주 적게라고도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종종 아무런 증상도 없지만 척추 움직임에 제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척추의 운동, Movements of the Vertebral Column 혹은 Movements of Spine. 네, 척추의 운동을 피부 표면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값에 Interobserver 혹은 Intraobserver Variation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볼테브랄 디스크가 실제 척추의 운동이 일어나는 프린시플 사이트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이 디스크가 디포메이션이 되는 한계가 운동의 제한 요소가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개개 척추 사이의 운동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여러 척추들 사이에서 운동이 합쳐져서 그 서메이션 합은 전체 척추로서는 상당한 운동량을 나타낼 수도 있죠. 따라서 척추의 각 부위는 관절 돌기, 관절면의 지오메트리와 방향, 그 사이 거리, 척추 사이 원본의 두께, 관련된 인대들의 제한량 등에 따라서 운동 범위가 차이나게 됩니다. 생략적인 척추관 운동은 틸팅, 밴딩과 글라이딩, 쉬어 무브먼트가 서로 콤비네이션 된 것이며, 이러한 커플드 무브먼트는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가 할수 있는 운동은 운동의 종류로서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었지만, 플렉션, 익스텐션, 레터럴 플렉션, 엑시얼 로테이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션의 경우 안테리어 런지튜디널 리거먼트는 이완되는 반면에 파스테리어 런지튜디널 리거먼트, 리거먼튼 플라바, 인터스피너스 리거먼트, 수피러스피너스 리거먼트 그리고 인터버테브랄 디스크의 뒷부위들은 모두 팽팽해져서 텐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익스텐서 머슬들의 텐션 역시 플렉션의 제한 요소가 됩니다. 플렉션이 토래식 리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레터럴 플렉션의 경우에는 항상 엑시얼 로테이션과 커플되어 일어나고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서비컬 볼테브라와 럼바 볼테브라의 리전에서 크게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엑시얼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인터버테브랄 디스크에서는 토셔널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체 척추의 로테이션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애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척추들의 운동의 합부로서 그 절반이 채워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래코 럼바 정션에서 제법 일어나고요. 이하의 럼바 리전에서 엑시얼 로테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럼바 볼테브라의 아티큘러 페이셋의 지오메트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알아보면 목뼈 부위 서비컬 볼테브라 리전에서는 척추 사이 원반이 등뼈에 비해서 비교적 두껍고 관절 돌기의 관절면은 비교적 넓고 수평 방향이어서 관절 운동이 자유스러우며 그 운동 범위도 큽니다. 굽힘, 플렉션과 펌, 익스텐션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며 익스텐션의 범위가 더 크죠. 이것은 애틀라스의 수피리 아티큘러 페이셋이 아시피탈본의 칸딜라 파시아에 맞닿는 데까지 뒤로 젖힐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운동이 제한되죠. 플렉션은
서비컬 컨캐버티가 플랫해지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즉, 원래부터 생리적으로 있는 로도시스가 바로 펴지면 더 이상 플렉션이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한편, 돌림, 로테이션은 제2목뼈인 엑시스에서 그 운동 범위가 가장 크고, 레터럴 플렉션은 그 아래쪽 목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뼈부의 토래식 리전, 척추 사이 원반이 비교적 얇고 관절 돌기의 관절면은 작고 서로 앞뒤로 면해 있습니다. 12쌍의 갈비뼈가 등뼈에 관절하고 있는 관계로 운동 범위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됩니다. 자체만으로 볼때 옆굽힘, 레터럴 플렉션과 로테이션은 가능하지만 플렉션과 익스텐션 운동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펌 운동, 익스텐션은 가시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자체가 서로 심한 경사로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옆굽힘, 레터럴 플렉션의 경우에는 위쪽 등뼈, 토래식 볼테브라에서 이루어지고 돌림, 로테이션 부분은 아래쪽 등뼈에서 이루어집니다. 로테이션은 약간의 레터럴 플렉션과 대부분 커플드 무브먼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럼바 볼테브라. 럼바 볼테브라에서는 척추 사이 원반이 가장 두껍고 관절 돌기의 관절면은 넓으며 관절면이 시상 방향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플렉션 무브먼트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지만 로테이션과 레터럴 밴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리를 좌우로 돌린다고 표현할 때 실제로는 럼바 볼테브라에서 일어나는 양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굽힘 운동에서 럼바 로도시스는 언밴딩 혹은 스트레이트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네, 40세 이상에서는 그 굽힘 운동의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굽힘과 펌,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서비컬 볼테브라와 럼바 볼테브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허리뼈와 엉치뼈 사이인 럼보 세이크럴 조인트에서 가장 자유롭게 일어나는데, 사춘기 이전에는 그 양의 75%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반면 등뼈에서는 상당히 제한되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죠. 레터럴 플렉션, 옆굽힘에 대해서는 아래 목뼈, 서비컬 볼테브라의 아랫부분 C3부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 등뼈에서 가장 자유롭고요. 허리뼈에서는 제한됩니다. 이 밖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굽힘 운동, 플렉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힙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잘 하지 않는 90도 폴더 인사 이런 거를 할 때는 실제로 등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힙 조인트이죠. 엉덩 관절에서 전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돌림 운동, 로테이션에서는 척추를 장축으로 하여 도는 운동으로 봐야 되는데 레터럴 밴딩의 레터럴 플렉션과 겸화했을 때는 목뼈에서 가장 자유스럽고 독립적으로 보았을 때는 등뼈가 가장 자유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뼈 천자, 럼바 펑처. 일반적으로는 척추 천자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행해지는 곳이 허리뼈다 보니까 허리뼈 천자, 럼바 펑처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콜로퀴얼 텀으로서는 스파이널 탭이라고도 부르죠. 신경계통 질환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척수액,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를 얻거나 약제를 척수강에 주입하기 위해서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거미막 밑 공간으로 찔러 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서 말했다시피 척추 천자는 대개 허리 부분의 척추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허리뼈 천자, 뭐 옛날 말로는 요추 천자라고도 불리죠. 이러한 요추 천자는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 중에서 지주막과 뇌 사이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지주막하 공간에 있는 뇌척수액을 뽑거나 그곳에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뇌척수액, 네, 세레브로 스파널 플루이드는 중추신경계의 상태를 반영하는 액체로서 이를 통해서 뇌, 척수, 뇌막, 뇌척수막의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환자는 의사의 반대편을 보면서 옆으로 돌아눕게 되고요. 목은 숙이고 양무릎은 굽혀서 가슴에 붙이게 됩니다. 이는 척추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서 바늘이 척추뼈 사이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보았을 때 양쪽에 있는 엉덩뼈 능선, 네, 일약 크레스트를 연결한 선을 따라서 네 번째 척추뼈 L4의 척추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를 찾게 됩니다.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를 찾은 다음에 요곳에 위나 아래로 넣게 되는데요. 위에 넣게 되면 L3와 L4 사이, 아래에 넣게 되면 L4와 L5 사이의 공간으로 니들을 자입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L3와 L4 사이에서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네, 럼바 버티브라의 형태가 예, 천자의 펑처에 잘 맞게 예, 수평으로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뻗어 있다라는 점도 참조할 수 있겠죠. 또그 부위는 스파이널 코드가 없어서 손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리뼈 천자를 할때 주사침이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에 닿기 위해서는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도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부로부터의 그 과정은 니들이 스킨을 뚫고 다음 서브큐테니어스 티슈인 피부 밑 조직을 뚫고 수프라스피너스 리가먼트 그리고 인터스피너스 리가먼트 그리고 리가멘텀 플라붐의 세 개의 리가먼트를 뚫고 난 다음에 에피듀랄 스페이스에 도달하고 다시 더 진입해서 듀라메터와 그 아래에 딱 붙어 있는 아라크노이드 메터를 연달아 통과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도달하게 되어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를 채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 뇌막 혹은 뇌척수막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eninges인데요. 뇌막이든 척수막이든 사실상 구조는 같습니다. 위치상의 차이일 뿐이죠. 뇌막은 경막, 듀라메타, 거미막, 아라크노이드 메타, 연막, 파야메타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미막과 연막은 경막에 비하여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예, 연수막, 렙토메닌지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경막을 패키메닌지스라고도 부르죠. 메이더라고 부르는 메터, 메이더라고 부르는 막이라는 단어는 원래 마더에서 온 단어입니다. 경막 듀라메타는 두개골 스컬 및 척주관 볼테브랄 컬럼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두껍고 질긴 막으로서 즉 가장 외층에 있는 막이죠. 치밀한 섬유 조직인 덴스 파이브러스 티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듀라메타는 뼈에 가까운 층 엔도오스티알 레이어와 뇌에 가까운 층인 메닌지얼 레이어의 두 막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경막의 두층 사이에는 동맥이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파이어메타를 통해서 뇌와 뇌척수의 혈류를 공급하는 모세 혈관들이 경막에 위치한 동맥에서부터 분지됩니다. 듀라메타는 거미막인 아라크노이드 메이터를 감싸는 형태의 커다란 주머니이며, 예, 듀라메타의 두층 사이에는 뇌의 정맥혈을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경진일막 정맥동굴, 네. 듀라메타에 있는 사이너스가 있습니다. 사이너스 오브 듀라메이터라고 배우죠. 두개골 뇌의 경막이 서로 만나서 접힌 곳이 총네 군데가 있는데 이들은 뇌의 서로 다른 부위 사이에 갈라진 틈에 위치해서 인접한 뇌 영역을 서로 분리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는 대뇌 나시라고 부르는 팍스 세레브라이. 예, 대뇌 반구 사이에 있는 남 모양으로서 가장 크죠. 그리고 텐토리움 세레벨리 손의 천막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아시피탈 로브 요것은 대뇌이고 요것과 손의 세레벨럼 사이에 있는 초승달 모양으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팍스 세레벨리라고 해서 손의 낫도 있는데요. 요것은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손의 반구 사이에 세로로 접힌 구조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diaphragma cella라고 해서 안장 가로막이로 불리는 것인데, 뇌하 수체 피추이트리 글랜드와 셀라 털키카 위에 있는 것으로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럼 거미막을 한번 알아보죠. 거미막은 아라크노이드 메타인데, 요것을 지주막이라고도 합니다. 네, 지주라고 할때 지주는 둘다 거미 지자의 거미 주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이고 평소 때 쓰지 않는 단어인데, 보통 지주막하 출혈과 같이 이렇게 쓰이는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미막과 같은 것이고요. 뇌막의 중간층 세층 중에서 3종 세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거미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거미막은 뇌와 척수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뇌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으며 거미막으로부터 수많은 미세한 필라멘트, 네, 이것을 아라크노이드 트라비큘레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뻗어 있어서 거미막하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를 성기계에 채우고 있어서 파이아메타와 연결이 되고 있죠. 이곳에 뇌척수액이 들어 있는 곳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야메타, 연막. 연막은 뇌와 척수에 바로 접하고 있는 뇌막으로 아주 연한 구조물입니다. 뇌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는 거미막에 비해서 연막은 뇌의 표면을 따라서 촘촘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미막과는 다르게 뇌의 이랑, 자이러스라고 부르죠. 복수형은 자이라이와 고랑, 고랑은 썰커스는 썰카이의 복수형인데, 이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서 뇌부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뇌와 척수의 실질에 혈류를 공급하는 모세 혈관이 네, 이 파이어메탈을 뚫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경막, 거미막, 연막의 3종 세트들 때문에 뇌및 척수, 그리고 각 뇌막의 층, 그리고 두개골과 척추관을 경계로 해서 몇 가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네, 럼버 펑처가 일어나는 대상인 거미막하 공간,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네,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되죠. 네, 이것은 네, 아라크노이드 메타와 파이어 메러 사이의 공간입니다. 거미막 기둥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크노이드 트라비큘러들이 위치하고 있고,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채워져 있죠. 그 다음, 에피듀럴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곳은 네, 듀라메이터와 두개골, 예, 스컬 및 척주관 사이의 공간입니다. 즉, 듀라메이터 바깥에 있는 스페이스입니다. 주로 혈관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섭듀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곳은 네, 듀라메이터와 아라크노이드 메이터 사이의 공간입니다. 건강할 때이 두막 사이의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즉,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의 약간의 압력으로 부풀어 있기 때문에 요것이 틈새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외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서 유의미한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공간을 포텐셜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서브파이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연막하 공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연막과 뇌 혹은 척수 사이의 공간으로 대개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럼바 펑처에서 스파이널 코드가 그 부분, 즉, 예, 럼바 볼테브라 3하고 4 사이, 예, L3와 L4 사이나 혹은 L4와 L5 사이에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럼 비어 있는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누스 메둘라리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수질 원추,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요것은 네, 척수의 아래쪽에 끝이 가늘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자체는 신경계통 중에 하나이고요. 예, 볼테브럴 칼럼은 골격계통이죠. 그러므로 골격계통은 신경계통보다 성장, 그로스 앤 디벨로먼트에서 훨씬 뒤까지 계속 성장하죠.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의 성장과 발육이 완료된 이후에도 볼테브럴 칼럼은 더 길게 자라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 자체는 짧고 볼테브럴 칼럼은 더 길게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누스 메둘라리스는 스파이널 코드 자체가 아래쪽으로 가면서 콘 쉐입으로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이 되겠죠. 마치 어떤 네,
그 뭔가를 뒤로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테이퍼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위치가 L1과 L2 사이 근처에서 발생하며 때때로는 더 낮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어린 애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밑에까지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코너스 메둘라리스의 상단 어퍼 엔드가 어디서부터인가 라고 하는 거, 즉 어디서부터가 코너스 메둘라리스인가 하는 것의 그 경계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하는 척수 분절이 S1에서부터 S5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S1, S5는 신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SN1에서부터 SN5까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척수가 가늘어지면서 척수 신경이 대각선 쪽으로 뻗어 나와서 마치 말의 꼬리처럼 나오는 것을 카우다 에퀴나라고 해서 마미라고, 예, 마미는 말 마자에다가 꼬리 밑자인데 마미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에콰인 하면 말어의, 네, 마치 폴카인 하면 돼지어의, 예, 캐나인 하면 개어의,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과 비슷한 라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어메타는 그 자체가 아래쪽으로 직접 돌출되어서, 예, 터미널 파일럼 혹은 파일럼 터미널레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형성해서 이것이 코너스 메둘라리스를 칵시스의 백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략 20cm 정도의 길이이고요. 커데바에서는 카우다 이케나와 비교했을 때 블루이시 화이트 컬러를 보여서 쉽게 구분이 되는 편이죠. 파일럼 터미널레의 역할은 전체의 척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서 코너스 메둘라리스와 칵시스 사이의 연결로 튼튼하게 잡아줘서 스파이널 코드가 듀라메타와 아라크노이드 메타의 아래인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상에서 마치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상에 떠 있는 듯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우다 에퀴나는 척수 신경과 척수 신경 뿌리의 묶음으로 LN2에서부터 LN5, SN1에서부터 SN5, 그리고 칵시지얼 러브로 구성되며 모두 럼바 일라지먼트와 코너스 메둘라리스에서 발생합니다. 카우다 에퀴나는 코너스 메둘라리스 아래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 즉 럼바 시스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곳에 분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카우다 에퀴나를 구성하는 신경은 엉덩이, 무릎, 발목, 발, 인터널 애널 스핑터 및 익스터널 애널 스핑터 등의 운동 신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골반 장기와 하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네리언 리전, 회음부의 감각신경 분포 및 부분적으로는 방광의 부교감 신경 분포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테브랄 칼럼 척주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